그래야 왜? 왜야? 귀여워. 안녕. 어우, 잘 쉬었어? 아우, 귀여워. 귀여워. 귀여운 돌이. 귀여워. 가서 자. 졸리지? 이제 인사 다 했으니까 가서 자. 오늘은 이불 빨래를 싹 했어요. 이불 싹 빨래를 했어요. 이불, 이 커버, 그리고 이 토퍼, 베개니 다 빨래를 했어요. 그리고 옷 정리도 싹 했어요. 겨울 옷들을 저쪽으로 싹 밀어놓고 이제 여름에 이제 앞으로 입을 옷들 여기 채울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양말, 속옷, 티셔츠 같은 거, 그리고 여름용 바지 같은 거 정리해놓고, 그리고 여기 뭐 먼지도 한번 오늘 싹 닦았고 그랬답니다. 오늘 일요일 아주 알차게 보냈습니다. 오늘은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영상을 마치려고 해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은 야근도 없었고 진짜 오랜만에 되게 뿌듯한 한 주를 보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또 어떻게 바쁠지 예측을 아직은 할 수 없지만, 제가 6월 1, 2일 이렇게 이틀 휴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차를 쓸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아마 힘을 내서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지난 라이브 때 방송을 하면서 느낀 건데, 생각보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이나 또 평소에 하지 못했던 질문들, 이런 것들을 라이브 방송 때 많이 해주셔서 진솔한 얘기들을 이제 밤 시간대에 이제 많이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궁금하셨던 게 있거나 바로바로 이렇게 좀 소통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싶은 분들은 다음 라이브 때 꼭 참여해 주셔서 같이 좋은 심야 토크를 한번 즐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앞으로 건축 일을 하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좀 좋은 자극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좀 디자인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을 좀 최대한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오전 시간을 이용해서 답사를 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혼자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에 서울 지역 안에 있는 좀 괜찮았던 건축물들을 미리미리 검색을 해놓고 그 정보와 그리고 직접 가서 찍은 사진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제가 내부에 들어가서 공간까지 보여드릴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건물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좀 디자인적으로 영감을 줄 수 있는 대략적인 건축물의 계획이라든가 내용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저도 숙지를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또 건축물, 또 유명한 건축물이라든가 좀 가봤으면 좋겠는 궁금한 건축물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보를 주시면 제가 한번 직접 찾아가서 한번 그것도 촬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소스가 있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저에게 정보를 주시고 제가 괜찮다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소개해 주는 곳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몸을 많이 사리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앞으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작심삼일 다이어트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대단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뭐 몇 킬로를 빼겠다 이런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열심히 운동을 일단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하고 싶었던 운동들을 하고, 물론 제가 지금 헬스장을 1년을 끊어놨지만 몇 달째 못 가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못 가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또 집에서 아령 가지고 홈트레이닝 하고, 그리고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서 집에서 스트레칭도 열심히 하고 그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시민운동장에 갔던 영상도 한번 찍어봤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날의 기록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말 잘 마무리하셨죠? 한 주 동안 또 힘내봅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고, 또 라이브 영상은 제가 미리 공지를 할 테니까 아마 하게 되면 항상 했던 것처럼 금요일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힘들어. 저는 오늘 오랜만에 칼퇴 해가지고 한번 어떻게 뜻깊게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시민운동장에 오랜만에 운동하러 나왔어요. 그냥 온 건 아니고 자전거와 함께 왔어요. 여기 도착했는데 벌써 지친 것 같아요. 선물로 새 운동화도 받았겠다. 운동을 좀 해야죠. 그래서 오랜만에 철봉도 좀 하고, 그러고 이제 유산소 운동도 좀 하고 갈 겁니다. 근데 와, 사람이 진짜 많아요. 저는 이 시민운동장에 사람이 이렇게 많았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와, 아무튼 운동 잘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와, 제가 한창 운동할 때 여기서 맨날 철봉을 했었습니다. 땀났어. 땀난 거 보이죠? 아, 힘들어.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한 가지 느끼는 거는, 와, 진짜 운동을 안 하고 살이 찌니까 너무 신체 능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와, 뭔가 개탄스럽다 해야 되나? 아, 다시 몸 관리를 잘해서 옛날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상적으로 뛰고 매달리고 관절 안 아플 정도로 근육 관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방 관리도 하고. 어쨌든 다시 자전거 타고 집에 가고, 이제 진짜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도 못 가고 집에만 주로 있었는데 집에서 운동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장 와서도 운동을 좀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저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몸 관리 열심히 하세요. 아, 살 빼야지 진짜. 살 뺍시다. 너무 좋다. 이런 일상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음악 들으면서 돌아갑니다. 안녕.